1229쪽에 민족해방운동입니다. 근엄하게. 여기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이냐. 시기별로 끊어서 공부한 다음에 네 덩어리로, 그런 다음에 분류사로 또 정치는 일본의 식민지배 방식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정했는지를 또 가로로 또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229쪽부터 일제의 조선 강제병탄과 항일 민족운동, 10년대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한번 쭉 요건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까지 요건 식민지배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구조 잡은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해방운동이에요. 이 민족해방운동은 옛날에는 뭐 책에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렇지만, 독립은 정치적으로 주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독립이에요. 근데 해방과 독립은 무엇이 다르냐? 정치적으로 주권을 독립한다는 것은 이건 독립이지만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독립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이전에 봉건적인 모순, 또 근대 사회의 모순 다 이걸 극복하고 인간 해방, 완전한 인간 해방,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억압과 수탈 구조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해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해서 해방이 더 포괄적으로 타당한 말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고, 물론 독립이라고도 쓰고 해방이라고도 다 같이 섞었었지만, 의미상으로 볼때 해방이 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북한 쪽에서 먼저 해방이라는 용어를 선점해서 사용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념 분쟁이 심한 상황에서 남한에서는 독립이라고 좀 많이 쓰고 북한에서는 해방이라고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좀 구분해서 썼지만, 사실은 해방이 더 타당한 말이 있죠. 의미상으로 볼 때는 이 민족 해방 운동은 작용 반작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제가 한 내용이 있고, 일제 우리 민족이 민족 해방 운동을 전개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대응해서 봐야 되는데, 1910년을 기점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우리가 1910년이라고 합시다. 1910년. 1910년 하면은 경술국치가 될 텐데, 경술국치. 경술년에 나라가 치욕적으로 국권을 빼앗긴 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1919년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3.1운동이 떠올라야 돼요. 1919년 하면 3.1운동. 이걸 기점으로 딱 끊어서, 이거 우리가 제1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까지를 1기라고 할 텐데, 그 다음에 19년부터 1931년 하면은 또 떠올라야 되는 게 만주사변이 있어요. 1931년. 이때 만주사변. 일본 놈들이 만주까지 쳐들어갑니다.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쭉 가서 1937년 하면은 중일전쟁,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갑니다. 중일전쟁. 요걸 기점으로 또 이렇게 식민 지배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945년 하면은 해방이라고 딱 일단 해야 되겠죠. 해방. 요걸 기점으로 이렇게, 그럼 몇 덩어리가 나옵니까? 네 덩어리가 나오죠. 그랬을 때 쪽발이는 여기서 10년대 지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기라고 하죠. 일기. 일기. 여기는 무단 통치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합니다. 무단 통치 지배 방식이 헌병 경찰을 앞세웠기 때문에 헌병 경찰제, 헌병 경찰 통치, 이런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기가 되는데, 이기는 이른바 민족 분열 정책이 쓰여지던 시기입니다. 민족 분열 정책. 분열 혹은 분할 통치, 분열 정책. 그러면서 얘네들이 표방한 건 뭐냐면, 항상 따옴표를 써줘야 돼요. 요거는 겹따옴표를 써가지고 이른바 문화 통치를 지네들이 하겠다라고 표방하던 단계. 문화 통치. 왜? 3.1운동 때 한번 뒤였거든. 3.1운동
이 분열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간질 정책 쓰기 때문에 분할 통치라고, 분할 통치. 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잘 듣는 친일파들하고 민족주의 세력하고 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기가 되는 거죠. 3기는 여기는 농공 병진 정책이 추진되던 때 농업 정책을 수정하고 농민을 회유하고 안 그러면 탄압하고 공업 정책을 추가하는, 여기서 공업 정책은 그 전에도 공업 정책은 있었습니다. 10년대, 20년대는 경공업이에요. 30년대, 40년대는 중공업, 군수공업, 광공업, 화학공업. 그래서 농공 병진 정책, 나란히 진행한다. 병진 정책. 그러니까 식민지 수탈 구조를 바꾸는 형식이에요. 어? 그래놓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경제적으로는 토지 뺐죠. 여긴 2기에서는 식량 뺐죠. 산미 증식 계획. 여기서는 공업 원료 뺐죠. 여기서는 사람 뺐죠. 그래서 이제 4기. 여기는 전시 수탈 체제입니다. 전시 수탈 체제. 그래서 전시 수탈 체제. 왜냐면 중일 전쟁 터지고 41년도 12월 9일부터는 미국의 영토였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세계 대전으로 만들어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42년부터 그게 바로 쪽발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40년에 이미 39년부터 독일이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일으키기 전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건 유럽에서의 어떤 국지전이었는데 여기에 독일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이 동맹관계를 체결합니다. 이게 삼국 동맹이에요. 몇 년? 40년. 그래놓고 전 세계를 화약고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국가 총동원 체제입니다. 총동원법을 공포합니다. 1938년. 자, 그래서 방국이 다 똥싸게 돼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게 45년에 이제 히로시마 8월 6일날 원자폭탄 맞고 나가사키에 8월 9일날 한방더 맞고 그때 한 20방 먹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는 것은 이제 8월 14일날 항복 문서를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월 15일날 정오를 넘겨서 라디오 방송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해방을 들은 거죠. 우린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런데 통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람들은 다 3기로 나누기도 해요. 3기로 나눠서 이걸 통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래도 틀리진 않습니다. 여기를 민족 말살 정책 시기라고도 해요. 민족 말살.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을 말살하기도 하고 정신까지도 다 말살한다는 차원이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 통치. 그래서 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45년까지는 민족 말살 정책 시기이긴 하더라도 끊어서 3기, 4기로 또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더 시험에 맞기는 타당하고 공부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4시기로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작용 반작용으로 10년대를 뭐라고 할 거냐? 반일 민족 운동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 반일 민족 운동. 반일 일본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 반일민족운동 차원에서 10년대는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국내와 국외로 나누고, 국내에서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국외는 또 어떻게 나누냐면은, 만주 지역도 북간도, 서간도로 또 나눠서 봐야 돼요. 연해주 지역에서는 연해주 어떤 단체가 있는지 또 중국 관내에서는 중국 관내라고 하는 거는 만리장성 동쪽 끝이 산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도 장성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중국 놈들의 입장에서 그 위쪽은 다 옛날엔 중국 한족이 아닌 오랑캐라고 봤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산해관 아래쪽 만리장성 아래쪽을 중국 관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중국 관내나 일본이라든가 미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별로 어떤 단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가 돼요. 10년대는 자 국내에서는 예컨대 계몽운동도 있고요. 계몽운동 계열 또
예컨대 무장투쟁 계열, 의병운동을 계승했던 의병 한 말의 의병운동 계열 이런 것도 있고, 또 계몽운동 계열일 뿐만 아니라 의병운동 계열 둘다 모두 공화주의를 표방하면 좋은데, 이 중에서도 공화주의를 주장했던 단체도 있고, 공화주의 그렇지 않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벽주의 단체도 있습니다. 복벽주의를 추구했던 단체는 어떤 게 있는지 요걸 좀 구분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제2기 살짝 느슨하게 풀어주는 듯하고 친일파를 양성하는 이 단계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성장하고 분화하는 시기입니다. 민족해방운동 운동이 굉장히 좀 성장하고 분화한다. 다양하게 분화해요.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국내에서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형평운동, 여성운동,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다양하게, 그다음에 신간회운동, 근우회운동,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있다. 굉장히 분화가 되고, 또는 국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민족운동에 해당되는 건 뭔지, 그러니까 부르주아 세력은 항상 좀 친일 변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자치운동이에요. 이광수 같은 개새가 얘기했던 그런 거라든가, 총독의 비위는 거스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분 나쁘게 해드리지 말고, 걔네 입장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독립을 좀 청원하자. 아니, 문서 한장 가지고 청원한다고 걔네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라 먹었겠어? 그렇게 개념이 없었던 거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물산장려운동, 이것도 허접한 거예요. 우리 것을 입자 먹자 쓰자. 그렇게 해서 뭐할 건데? 중요한 건 나라 독립이 먼저지요. 해방이 먼저지, 그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농촌 계몽운동, 그렇게 해서 뭐할 건데 또? 지금 계몽해가지고, 즉자적으로 싸워야지, 그지? 그래서 국외에서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3.1운동 직후 임시정부. 그래서 임시정부도 세 시기로 나눠봐야 됩니다. 상해에서 있었던 시기하고, 이동하던 단계하고, 충칭에 정착하던 시기, 충칭 시기. 세 덩어리로 나눠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봐야 돼. 19년부터 32년까지. 40년에 충칭에 정착하기 전까지 충칭 시기에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장 독립전쟁, 그지? 무장 독립전쟁. 전쟁사, 뭐 봉오동 청산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가는 거죠. 이거는 19년 이후부터 쭉 20년대도 있고요. 30년대도 있고요. 40년대도 있어요. 충칭 시기에는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무장 독립전쟁을 노선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광복군 같은 게또 40년에 편성이 되고 조직이 되죠. 그러면 31년 만주사변부터 37년 중일전쟁까지는 이때는 뭐라고 할 거냐? 정당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때는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이라 이렇게 운동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근데 이때에 국내에서는 무엇만 의미가 있느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굉장히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기가 20년대 중후반부터 30년대 가장 고양기입니다. 고양기 최고조에 들어가는 시기 30년대 전반. 나머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다 프롤레타리아 민족운동이죠. 근데 부르주아 세력은 다 친일 변제래. 적극적으로 이제는 쪽팔림없이 친일합니다. 친일파야. 민족 개량주의 세력이 돼. 우리 민족은 불량한 상태로 보고 우량한 상태로 개량해야 된다는 주장. 주의. 이게 바로 민족 개량주의. 이광수 개새 같은 놈들이.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이때는 무장독립전쟁. 정당 활동도 보시고요. 정당 단체, 그 다음에 여기 무장독립전쟁, 이어서 아까 이어진다 그랬잖아. 무장독립전쟁 요걸 한번 보셔야 되고, 이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가 충칭 시기에 임시정부가 가장 강력했던 단계긴 해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도 만들어지고 하는 게 그건 임시정부에서 따로 보고, 이때는 민족해방 준비기입니다. 반작용에서.
그래서 일제가 가장 악랄하게 지배했던 방식은요, 40년대에 해당됩니다. 전시 국가 총동원 체제. 모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다 수탈하는 구조로 가는 거. 그래서 만든 법령이 국가 총동원법이고,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징병, 징용, 정신대 문제는 모두 이 시기에 해당되는 식민 지배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1910년 8월 29일이라고 쳐봐요. 뭐할 것이냐? 난 친일파랑 결탁해가지고 쇠고기 한점 뜯어먹어야지 라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칼 숨기고 총 들고 싸워가지고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인지. 누구도 보장되진 않은 그런 삶인데, 그것도 보장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순간 삶이죠. 뭐가? 후자가. 그래서 이때는 민족해방준비기입니다. 민족해방준비기. 이때 30년대 이후에 국내에서는 거의 전멸이에요. 단 민족해방운동 준비기에 40년대 국내에서 의미 있는 단체는 조선 건국동맹 정도 하나, 조선 건국동맹 하나 봐야 돼. 44년부터 45년까지 여운형과 안재홍이 조직했던 비밀결사 조선 건국동맹, 45년 8월 15일 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칭되죠. 그다음에 국외에서 어떤 게더 강하다? 국외가 더 강합니다. 이것도 국외가 더 강해요. 다 국외가 더 강하지, 그치? 예, 국외가 더 강합니다. 국내보다는. 왜?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국외가 강한데, 그럼 국외에서 어떤 단체가 의미 있는 단체냐? 40년대. 일단 충칭 임시정부가 있겠죠. 충칭 임시정부. 40년부터 45년까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부대 단체입니다. 화북, 중국의 북부 지역에 화북 조선 독립동맹. 42년부터 45년. 주석은 김두봉인데, 이 김두봉도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중국도 이때 또 내전도 있었고, 중국은 또 민족주의 세력도 있었고, 공산주의 세력 나뉘어 있었지 않습니까? 파벌 나눔. 우리도 당연히 민족해방운동 진영 중에서 파벌이 좀 나뉘어져 있었고, 김두봉. 그 화북조선 독립동맹 산하 부대가 화북조선 의용군이고, 임시정부에서 만든 부대가 한국광복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기 김일성 세력이 있는데, 김일성 세력은 저기 소련령 연해주 쪽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동북항일연군 교도래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동북항일연군, 동북만주 지역의 항일연합군으로, 한중연합군입니다.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이라 그래, 연합군이라 그래서 동북항일연군 교도래라고 하는 부대로 42년부터 45년까지 돌아다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네 개의 단체가 의미가 있다. 충칭 임시정부, 이건 당연히 이 정부죠. 정부. 조선 건국동맹, 그 다음에 화북 조선 독립동맹, 동북항일연합군 교도려. 물론 요 30년대의 후반에 또 의미 있는 것이 조선 의용대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 의용대. 이 조선 의용대는 38년도 김원봉이 만든 군 부대인데 아주 중요하죠. 최근 뭐이 김원봉과 관련되는 영화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암살에서 나뭐 잠깐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나온 뭐 영화에서도 뭐 김원봉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나오고 하듯이 이 조선 의용대 굉장히 중요해. 이 조선 의용대 김원봉은 나중에 충칭 임시정부에 42년에 합류합니다. 김원봉. 그다음에 조선 의용대 부대원들은 42년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또한 축이 돼요. 해방 이후에 이 화북 조선 독립동맹은 북한에 가가지고 북조선 신민당이 되든가, 김두봉. 남쪽으로 온 사람은 남조선 신민당을 만들어서 남한 내 좌익 세력이 됩니다. 북한으로 간 세력은 북한 정권 수립의 한 축이 돼요. 이게 연안파라고 하는 축이 되는 거고, 북한 인민군의 한 축이 되는 것이고, 남한은 요 세력이, 한국 광복군 세력이 우리나라 국군을 창설하는 경우가 아니라 친일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한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이 조선의용대 부대원들도 44년에 임시정부를 받들면서 많이 합류해요. 그러니까 충칭시기 임시정부가 가장 세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이 쪽발이의 지배정책이 뭐냐? 일제 지배정책은 식민 지배정책 자체가, 물론 대외관계도 함께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식민 지배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크게 세 개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영국형이 있었어요. 프랑스형. 이 프랑스식 지배 방식은 직접 통치예요. 직접 지배.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하는 이런 방식이 프랑스형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형이 있어. 영국형. 영국형은 형식적으로 자치를 허용하는 간접 지배 방식이에요. 자치 허용. 간접 지배 방식입니다. 반면에 미국형이 있어. 미국형. 미국의 식민 지배 방식은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친미 정권을 세워줍니다. 그 현지에 친미 정권을 세워요. 수립을 시켜주되, 플러스 자원 약탈. 국익을 도모하는, 국익 도모. 요게 이제 미국형인데, 그럼 쪽발이는 어떠냐, 쪽발이. 이 쪽발이는 일본 놈들. 일본 놈들은 형들이 했던 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 형들이 했던 거. 시기별로. 그래 놓고 일본 놈은 아예 뭐라고 해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민족 말살. 이걸 추가합니다. 이걸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여기서는 직접 통치했죠. 근데 직접 통치가 요 시기부터 끝난 게 아니라고. 언제까지? 총독을 보내가지고 45년까지 계속 갔고. 여기에 누적적으로 뭘 추가한 거야? 20년대는 자치를 허용하는 듯한, 그러니까 자치 운동을 좀 허용하게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분열시키는 정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끝내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대로 계속 하고 총독은 그런 다음에 이때 이제 간접 통치 방식이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지배한 것은 일본 놈입니다. 가장 악랄하게 처참하게 지배당한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시기별로 나눠서 큰 덩어리로 네 시기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식민 지배 방식만 다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따로 민족 해방 운동을 따로 분야별로 무장투쟁은 무장투쟁사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어느 사건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시대사예요. 시대사별로 요걸 한 덩어리로 배우고, 작용 반작용으로. 그런 다음에 시기별로 요걸 한 덩어리를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 덩어리 배우고, 나중에 여기도 한 덩어리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할 때, 저희 딸내미도 학교 시험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러던데, 중학생인데 뭐 그러더라고. 이 민족 해방하고 독립하고 이게 민족주의 계열이 뭐 우파하고 좌파하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던데, 요걸 좀 상식으로 먼저 교양으로 좀 축적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잘 보세요. 원래 민족주의 세력, 이 공산주의라는 주의를 주장하는 애들이 있고, 공산주의 세력이 있고, 사회주의 세력이 있고, 주의 세력. 그 다음에 자본주의 세력이 있고요. 자본주의 세력.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잡놈들이 이제 친일파가 있습니다. 친일파가. 근데 이 자본주의 세력을 사람들은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죠, 사실은. 뭐 이걸 민족주의다.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공산주의 세력도 정치적으로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민족 해방을 강조합니다. 민족 해방.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떤 주의를 추구하냐면 자본주의를 부정을 해요. 자본주의를 부정한다고. 부정.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물자를 국가가 독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걸 공산주의라 그래. 응? 그러니까 국가가 독재기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북한이 그런 경우죠. 요거는,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필요에 따른 분배.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주의는 요거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요걸 사회주의라 그래요. 원래 노동에 따른 분배.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자본주의는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따른 가치가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그지? 우리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조물주의의 건물주라고 하잖아. 그럴 정도로 누대에 걸쳐서 먹고 살 만한 기반이 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지. 임대료로. 이게 자본주의거든. 노동이 반영되지 않은 거죠. 원칙은 그런 거다. 그러면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민족 해방, 공통이야. 근데 자본주의를 부정하진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운영한다면. 응? 그러면서 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노동자에 대해서나 농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한단 말이죠. 노동, 노동자와 농민 이런 사람들을 많이 강조해서 임금 격차가 크지 않게끔 이런 정책이 사회주의예요. 복지 시스템 이런 거 강조하는 게. 반면에 자본주의 세력은 얘네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뭐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통상 할때 여기서 민족 해방은 공통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뭐냐? 얘네들은 자본주의를 긍정합니다. 자본주의를 긍정하죠. 얘는 인정, 긍정, 혹은 신봉한다. 신봉한다. 이렇게 봐셔. 그지? 이것이 굳이 나쁘다고 할수 없지만, 여기서 이탈한 세력이 뭐냐? 여기서 이탈한 세력이 이제 뭐냐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얘는 반민족 세력이지, 그지? 반민족 세력. 이 개새들은 뭐냐면은, 민족 해방을 부정합니다. 아하. 민족 해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야. 요게 문제지.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신봉을 해. 자본주의 신봉. 주의 신봉하는. 그런데 오늘날 이 친일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해방 이후에 다 어떤 기득권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 구조가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극좌라고도 그래. 공산주의 세력을 극좌파라고도 그래. 극좌. 극좌. 이걸 중도좌파라 그래. 중도좌파. 그러니까 민족 해방은 다 강조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좌파라고도 그러는 겁니다. 알았죠? 민족주의 좌파. 민족주의 세력 중에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은 세력을 이걸 이제 중도우파라 그래. 중도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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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극우가 있는데 극우. 극우는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우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민족의 자주, 전통, 가치, 이걸 지키는 세력. 곧 극우는 원래 위정척사와 비슷한 위정척사. 이 사람들이 나라 팔아쳐먹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위정척사 세력은 자기 목숨 바쳐서라도 나라는 지키자고 하는 세력이에요. 신분제는 유지하되 나라는 결코 없어져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주권을 지키자는 입장이 위정척사입니다. 이 세력이 원래 극우파야. 자주, 민족의 자주, 전통, 자주니까 반외세, 외세를 배척하는 이 세력이 원래 우파라 그래요. 우익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누가 우익이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터뜨린 반미 세력을 원래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익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친미를 우익이라고 잘못 그렇게 섞여 있죠. 우리도 사실은 누가 우익이냐? 일본 세력을 반대하는 세력이 우익이에요. 정통 우익인 거야. 내 명예와 자존과 자주와 전통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우익이야. 근데 우익 내부에서 중도파와 극우파로 나뉘면서 결국은 친일파가 극우파 쪽으로 자금줄이 된다고. 중도우파하고 얘네가 중도우파하고 극우로 나뉘어요. 근데 극우 세력은 자본주의를 아주 긍정하는 세력이니까 친일파들이 돈 많으니까
얘네 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가 마치 우익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반민족 세력이 마치 우익인 것처럼. 그렇진 않다. 응? 그래서 우익을 자처하는 세력은 친일파는 우익을 자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나는 친일파야라고 해야지. 우익은 원래 민족 자주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과 반대 세력이었던 요 반민족 세력, 일제를 반대해야지 이게 정통 우익인데, 지네가 마치 우익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도 현재. 그거는 우익이 아니다. 정통 우익이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우익이라고 하지만 우익이 아닌 거예요. 반민족 세력인 거지. 얘네가 문제라. 구조적으로. 그래서 얘네 자금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도 좌파, 중도 우파라고 하는 것은, 또는 극좌파, 그래서 원래는 민족 해방은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문제는 경제 구조 가지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반면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좌파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되 그 자본을 조금 더, 분배 위주로 좀 가야 한다.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 이런 사람들한테 분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 사회주의, 중도 좌파고, 중도 우파는 민족 해방은 공통적이되 자본주의는 긍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극우파는 요거는 민족 해방 물론 하는데 뭐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데 친일파가 문제라는 거죠. 친일파가. 그래서 우리는 해방 이후에 민족 세력 대 반민족 세력의 대립 구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분열돼 버렸어요. 민족 세력 내부에서 20년대부터도 이미 친일파가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스크바 삼상회 있죠? 45년 12월 27일 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 문제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서 우익은 반탁운동, 좌익은 나중엔 반탁이어서 지지로 돌아서는 가운데 이렇게 분열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관망하고 있다가 자본주의 세력 극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극우 쪽으로. 왜? 더군다나 좌익 쪽에서는 모두 친일파 청산을 극렬히 주장하고 있었거든.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청산 대상이니까 얘네 쪽은 이거는 미루자고 한 입장이고 이승만은. 그러니까 누굴 지지하겠어? 친일파는 이승만 쪽을 지지하면서 자기네가 마치 우익인 것처럼 싹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잘못 쓰이고 있는 거죠. 일본도 잘못 쓰이고 있고 우리도 잘못 쓰이고 있고 원래 우익은 그런 게 아닌데 요거는 수구 꼴통인 거지, 그지? 예, 수구 꼴통. 자, 요렇게 좀 개념 설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0년대부터 한번 갑니다. 저기 10년대부터 들어가면 231쪽에 조선총독부 있죠. 조선총독부는 1905년에 두어진 게 조선통감입니다. 통감이고 통감부라는 것은 요건 1906년도에 만들어지고 10년까지는 통감부라고 해야 되고 10년부터는 총독부 혹은 총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조선총독은 일본의 육군과 해군의 대장 중에서 군발이로서 여기 임명이 되고 천황의 전권대사고 1945년까지 이때 3.1운동 이후에 살짝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총독을 문관으로도 임명할 규정을 만들지만 해방 때까지 문관 출신 총독은 단한 마리도 오지 않았다. 이게 일본의 본질이야. 개뻥이죠. 그래서 총독의 지위는 바로 천황의 직속기구로 일본 내각의 터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총독 있죠? 요 개새들. 초대 총독인 데라우찌라고 하는 개새가 있는데 뭐 이건 통과하고 이런 애들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선총독부의 조직이 있습니다. 총독 밑에 정무총감, 행정과 정치를 담당하는 애. 이게 정무총감이에요. 정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로 행정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경무총감도 있습니다. 따로 경무총감. 얘는 경찰청장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무총감이 바로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도 겸해요. 하기 때문에 10년대로 우리가 뭐라 그래? 헌병경찰통치라고 합니다. 군대 헌병이 군대 군복을 입은 애들이 경찰 업무까지도 대행하기 때문에 물론 보통 일반 경찰도 있습니다. 근데 헌병 경찰이 더 위세가 있었고 아주 공포 정치를 단행했던 게 바로 10년대. 자, 그래서 사료 한번 사진 자료도 한번 넣어놨습니다. 풍수 침략도 해서 경복궁을 헐어버리고 여기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우고 이것도 조선의 정기를 삐딱하게 돌려야 된다. 기의 흐름을 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정 정도 틀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조선총독부.
지금은 맨 위에 있는 첨탑만 물칼로 잘라가지고 천안 독립기념관 여기에 좀땅 파고 옛날엔 올려봤으나 지금은 내려봐야 한다 해가지고 좀 낮은 곳에다가 요거만 유물을 남겨놨죠. 다 다른 건 헐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총독의 권한은 입법, 사법, 행정, 군사, 통치권 모두 가지고 있는 천황의 전권대사. 이게 바로 조선 총독부의 권한이었고, 정무총감은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사무를 총 담당하는 애고, 경무총감, 즉 사범별,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경무총감 역할을 헌병사령관이 겸임하더라. 그래서 10년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 헌병경찰통치, 이른바 무단통치라고 하는 시기야. 여기. 그 다음에 중추원, 형식적으로 조선인을 정치에 참여시키겠다 해가지고 중추원을 만들고 그 명단을 만들어서 조선인을 올렸지만 식민 지배의 들러리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명단 올라간 애들은 100%다 친일파라고 대명사입니다. 여기 은급도 받고 공후백작 이런 작위를 또 받고. 그래놓고 중추원 회의는 우리 명망 있는 애들 이름은 다 올렸지만 3.1운동이 터질 때까지 중추원 회의는 단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 이 시기에 은급을 받고 일본에 적극적으로 식민지배 나라 뺐는데 동조했던 애들 친일파가 76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자귀를 받은 애만 친다면 그중에 56마리가 노론 벽파였어요. 노론 중에서 위세 있는 애들로 정조 때 정조에 반대하는 반정조 세력 노론 벽파, 요 개새들이 바로 결국은 나라까지 팔아쳐먹더라. 앞장서고. 잡놈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왕실도 있고, 그 다음에 소론도 조금 섞여 있지만, 남인 난 유일하게, 없었습니다. 정파로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도. 10년대라고 제목만 봐주세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2번. 직결심판권이 있습니다. 범죄 직결례. 에 따라서 직결심판권이 있어. 야, 헌병경찰이 개 저센징 해가지고 딱 태형도 무가할 수 있고, 태형은 매질입니다. 갑오개혁 때 봉건적인 악형을 없앴는데 다시 사람을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직결심판권으로 재판 없이 벌금을 무가합니다. 100원까지 벌금을 무가할 수 있어요. 그럼 일원이 태한대야. 그러면 아, 나 잡혔으면 나저 돈으로 벌금 낼게,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 닥치고 해가지고 때려. 조선 태형령에 의하면, 우리 지금 몇 년대야? 공포정치니까 다 10년 됩니다. 칼 찼다, 때렸다, 뭐 헌병 이런 거다 10년 됩니다. 그때는 고문할 수 있게끔도 하고, 조선 태형령에 의하면 조선인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아니, 어차피 우리만 잡아갈 거고, 우리만 때릴 건데, 명시적으로 조선인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섯 대 이상으로 때리라고 되어 있고, 고문하라고 했고, 고문할 때 소리 나지 않게 어떻게 입에다가 뭘 채워야 된다는 것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섯 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매질의 하한선을 설정한 거예요. 지구 역사상 매질의 하한선을 설정한 얘는 이때가 처음이야. 아주 유일무이해. 그러면 4대 때리면 불법이에요. 5대 이상으로 때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5천만 대 이상 때려도 합법인 거야. 1억 대 이상 때려도 합법이야. 4대 때리면 불법이야. 이게 조선 태형령이다. 우리 몇 년대 한다고? 10년대 하는 겁니다. 아셨죠? 10년대. 자, 그래서 2번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악법, 일제시기에 좋은 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보안법, 자, 이건 다 강점 이전입니다. 그래서 보안법, 출판법, 신문지법 모두 다 이건 한 말이에요. 일단 끊어. 그 다음에 집회단속법, 아, 좀 비슷하지 오늘하고, 그지? 집회단속법, 조선태형령, 조선형사령, 조선민사령, 이 중에 집회단속, 조선태형령 체크. 조선태형령 10년대라고만 알아두세요. 10년대. 큰 덩어리 안에서 매질할 수 있게끔 5대 이상 때리라라고 돼 있던 거. 경찰범 처벌 규칙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위에. 그다음에 기본권은 다 박탈되는 기본이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박탈돼 가지고 한말에 있었던 민족계 신문 다 정간되고 폐간되고 출판 못하고 집회 모이지 못하고 결사 어떤 조직체 만들지 못하고 다 불법이요. 5번 체크. 교원 관리에게 제복과 제모와 칼을 차고 수업하게끔 만듭니다. 관리한테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말안 들으면 어때? 10년대. 선생이 에이 저센징 해가지고 칼 빼가지고 애를 패고 찍고 뭐 이런단 말이지. 이게 10년대다. 그 다음에 안학사건이나 백오인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안학사건 황해도 안하게
안명근 의사, 안중근 의사 사촌 동생 안명근 의사를 검거하고 그런 다음에 조선 총독 데라우찌를 암살할 모의가 있다 해가지고 확대시켜서 11년에 무려 600여 명의 민족 이름 있는 사람들을 다 검거하고 105인을 실형에 선고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어서 신민회가 자동적으로 해체되게 된 사건을 우리가 105인 사건이라고 한다. 안악 사건은 안악 지역에 배일, 일본을 배척하는 기독교 계열 인사들을 일단 탄압하고 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3번. 식민지 탄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억압기구, 경제수탈기구, 이런 거 많이 만들어. 그럼 억압기구, 행정기관, 경찰기구, 사법기구, 다 억압기구죠. 그럼 일제 시기에 나는 뭐 고위 조상이 뭐 관료였다, 경찰 간부였다, 또 사법부의 검사였다. 1000% 친일파인 거야. 1000%. 알았지? 경제수사기구, 조선은행, 철도국, 전매국. 자, 전매 동그라미. 돈 되는 거다 전매합니다. 도로, 항만, 뭐 이런 거, 인삼. 이거 다 전매 사업해. 총독부에서. 자, 토지 얘기 나오면 또 당연히 이것도 10년 되라고 하셔야죠.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럼 4번. 식민지 교육정책이 있습니다. 10년대. 이 조선교육령은 4번 발표가 되는데. 1차 10년대입니다. 2차 20년대요. 근데 3, 4차부터는 조심해야 돼. 1차는 여기에 해당된다. 11년. 2차 22년이야. 3차는 조심해야 되는데, 3차는 38년부터 3차, 43년에 4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 4기에 해당되는 게 3차예요. 여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10년대는 우리 식민지 교육 정책으로 조선 교육령 1차, 그다음에 이때는 대학 설립을 불허합니다. 그다음 기존의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축소시켜요. 그리고 사립학교 규칙에 의해서 기존의 한말 민족계통 사립학교 있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뭐 보성학교, 보광학교, 뭐이 보창학교 다 폐교시킵니다. 그다음에 서당 규칙. 야, 한말에 개량 서당이 민족교육을 해서 주도하게 되니까. 이제 10년대, 한마부터 10년대. 왜? 사립학교 규칙에 의해서 11년에 초반에 사립학교를 폐교시키고 탄압하니까 그걸 대체했던 것이 바로 계량서당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계량서당이 중심이 되니까 18년에 서당 규칙을 공포해가지고 서당 설립을 통제하고 폐교시켜. 이게 바로 서당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20년대는 뭐가 주도하겠어? 아, 야학이라든가 30년대까지 강습소 활동이 그래도 한글 가르치고 민족 교육을 하려고 좀 찍찍거리고 짹짹거리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계몽운동하고. 결론. 한말은 민족계 사립학교, 민족 교육이. 10년대는 계량서당, 20년대, 30년대는 야학이나 강습소가 민족 교육을 좀 주도한 곳이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작용 반작용으로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서당 규칙 허가제입니다. 10년대는 웬만해서는 다 허가제 나오면 10년대를 때리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식민지 교육 정책의 목표는 황국 신민화입니다. 황국이라는 건 일본 천황의 나라의 신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게 황국 신민화로서 식민지배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여기에 방침은 동화주의와 차별주의가 적용되는데 동화주의는 일본인으로 만든다는 거 동일하게 차별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차별합니다. 이게 우리가 또 계급 차별합니다. 이게 이제 차별주의 교육 정책을 채택한다는 거. 동화주의하고 차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우민화 정책이지. 왜? 조선인이 똑똑한 걸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죠? 우민화 정책이다. 자, 그래서 고등교육을 할수 있는 기관인 대학교를 설립을 금지해. 대학 설립을 금지. 몇 년대라고요? 10년대. 중등교육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대학교육은 불허했다. 두 번째 박스 233쪽 내용에 그 다음에 보통교육의 수업연한을 단축시킵니다. 6년에서 4년으로 단축. 단축에다가 포인트 몇 년대? 10년대. 그러면 4년에서 보통교육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렸다라고 하는 건 연장시키 늘렸다. 그러면 회유한 거네? 그러면 이거 몇 년대겠어요?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민족 분열 정책이 있었던 20년대에 해당된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 자, 그래서 보통 교육을 단축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종교 탄압도 있다. 불교 사찰령을 내려서 총독부에서 조선 불교계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저항했던 것이 바로 이제 한용운 선생이죠. 만해 한용운. 조선 불교 유신론. 유교 성균관 폐지하고 경학원을 설립해서 총독부가 지원해.
여기에 친일파들이 또 득글득글하고, 천도교 보안법으로 탄압을 받아요. 대종교 똑같이 보안법으로 탄압받아서 아까 어떻게 했어? 교단 본부를 북한도 길림성으로 옮긴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만든 무장단체가 뭐라? 중광단 11년, 이게 대한정의단 19년, 북로군정서 19년, 청산리 대첩에서 어떤 전과?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는 것. 20년 10월 달에. 기독교 계열에서는 안학사건이나 백오인사건으로 또 탄압을 받았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살짝 읽고 넘겨보세요. 포인트가 될 거, 234쪽에 뭐 제1차 조선교육령 사료가 있는데,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오른쪽에 235쪽에 경찰범 처벌 규칙이 나옵니다. 12년에. 이거 몇 년대? 10년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조선태영령 이거 아셔야지. 그지? 조선태영령.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 쌍놈의 새끼들이. 어차피 우리만은 그럴 건데. 또 비밀리에 태영은 집행한다. 매질이죠. 자, 10년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뭐냐? 이제는 경제수탈 구조를 보셔야지. 경제수탈. 10년대, 정치적으로 이런 지배정책,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죠? 토지 뺏는다. 20년대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뺏는다. 산미 증식계획. 30년대 전반은 공업원료를 뺏는다. 40년대는 모두 인적자원, 물적자원은 다 수탈한다. 그러니까 뭐 공출제, 식량 공출제, 금속 공출제, 식량 배급제 이런 거라면 모두 40년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10년대는 토지 약탈입니다. 그래서 토지 약탈하기 위한 사업이 토지 조사 사업인데, 1912년부터 18년까지 명분 이건 별표하셔야 돼. 236쪽에 아주 중요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재확립시켜 준다는 명분 하에 토지 소유권을 재조사해 가지고 한국을 이제 일제의 식량 공급지로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특히 1914년부터 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거든요. 그때 일본은 그 1차 세계대전 전개되는 가운데 전승국으로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공업이 겁나게 급성장했어. 자, 그래서 쌀값이 또 낮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쌀 수탈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개항이부터 계속 그랬는데, 식민지 경제 체제를 이제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그전에 설립이 됐었고, 포인트는 토지 남은 다 10년대를 때리세요. 단맨 오른쪽에 토지 조사령 있어. 자, 이거는 기안부 신고제입니다. 체크. 기안부 신고제. 그 뭐냐? 토지 조사를 해서 소유권을 재인정해 준다고 하면서, 모년 모월 모일 모시까지 조센징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다 신고하라.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기안부 신고제예요. 신고 절차도 까다롭게 해.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를 일본한테 뺏긴 것도 성질 나는데, 내가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내 땅을 왜 일본놈한테 신고하느냐 해가지고 신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신고 토지, 마을의 땅, 문중의 땅, 그린벨트, 전 이때 그린벨트 없었지. 관공서 땅, 다 뺏겨요, 소유권을. 일부러 신고하지 못하게 만들어. 신고 절차도 까다롭게 만들고, 기한을 또 일부러 정해. 그거 넘어가면 소유권 인정해 주잖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안부 신고제로 토지를 다 약탈해서, 그러면 10년대에 총독부의 재정 수입은 증가하겠죠. 총독부 입장에서는 지세령을 공포해서 또 토지세를 더 증가시키고, 토지대장 규칙을 또 공부합니다. 어쨌든 토지 나오잖아. 그럼 다 10년대 때리세요. 내용, 소유권, 수조권이라고 하면 안 돼. 토지 가격, 지형, 어떤 지형인지, 지목. 이건 어떤 명목의 토지인지, 논인지, 밭인지, 과수원인지, 간척지인지, 이런 걸 이제 다 신고하게 한 다음에 기안부 신고제. 아주 기간 내, 짧은 기간 내에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서 신고까지 또 해야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골 때리는 경우다. 자, 그 다음에 결과. 토지 약탈. 뭐 당연한 거죠? 결과. 그래서 미신고 토지 같은 거다 뺏기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미 들어왔던 일본 놈 지주회사에 헐값으로 다 보라하고. 그러니까 토지 많아졌으니까 일본 놈들은, 이 동척에서는 일본 본토 내에서 일본 농민들한테 식민지 조선에 이주하라는 광고 모집까지 하고 그래요. 토지 헐값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일본인 농업 이민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소작농의 권리는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다 불인정됩니다.
경작권은 경작할 권리, 반영구적으로 지주가 함부로 쪽 어떤 도덕적으로 유교적으로 큰 죄인 강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쫓아내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뭐 지주 마음대로야. 도지권이라는 건 소장농한테 주었던 관습적 소유권. 예컨대 내가 지주 땅을 어느 특정 지역을 뭐 전후 농민으로 이렇게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에 그 소작 권리는 나한테 있는데 경작권은. 근데 그 권리, 경작할 소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그건 경작농민이 할 수 있다고. 전호가, 소작농이.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 이게 바로 지주의 편만 들어준 거죠. 이게 도지권이라 그래. 그러니까 소작농의 소작지에 대한 관습적 소유권. 요거 우리가 도지권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인정하지 않고 입회권은 뭐냐. 국공유지를 좀 들어가서 뗄감도 하고 양봉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건 못 들어갑니다. 왜? 다 총독부 소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입회권도 다 금지시키더라. 그래서 이제 소작농민은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왜냐하면 반영구적인 경작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주편 들어가지고 소상률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요 이거 뭐 이러면 그럼 이달까지만 경작해. 다음 달부터는 삼놔. 뭐 이렇게 이제 지주편을 들어주는 거야. 말 잘 듣는 애들. 그래서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시킨다는 거. 또 고율의 소작료에 시달리고 지주의 고리대에 시달리고 지주의 세금 전가라든가 운송비, 종자비 다 넘기고 마름의 중간 수탈도 심각하고 총독부의 직접 수탈도 심각하고 각종 부역에 시달리고 미치는 거죠. 그래서 통틀어서 지주전원제는 강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지주전원제는 제가 약화된 적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지주전호제 강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식민지 지주제 강화라는 말인데 식민지 시기에도 식민지 지주제 강화라는 말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1910년부터 해가지고 1945년까지 다 쓸 수 있는 말이야. 쓸 수 있는 말인데 첫째 특징이 뭐냐. 지주도 증가합니다. 몇 퍼센트? 1% 정도 증가해. 이 지주가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쪽 일본놈 농업이민, 일본놈 농업이민이 증가했다. 농업이민. 또 하나 친일파, 친일지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자작농은 감소합니다. 자작농, 자기 땅 소유한 사람들 감소해. 네,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소작농도 감소합니다. 자소작농. 자기 땅은 조금밖에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기도 하는 사람. 이게 자소작농이에요. 감소해.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작농. 겁나게 증가합니다. 소작농 왕 증가한다. 그러면 또 시험 문제. 요 지주가 증가한 것이 자작농 감소, 자소작농 감소 분이 여기로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갔기 때문이야. 여기로. 더 열악해진 거지. 그치? 예, 이거 우리가 통틀어서 식민지 지주제 강화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10년부터 45년까지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통시대로. 그럼 소작농은 어떻게 했어요?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한단 말이지. 그지?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해. 그럼 소작 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소작농으로 전락하더라. 조선 시기는 반영구적인 경작권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주편만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10년대도 늘렸지만 이제 3.1운동 직후에 친일파들이 드글드글 할 때 20년대는 이제는 투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운동 소작쟁의 이가 이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표라든가 막대 그래프 이건 모두 식민지 지주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토지조사령 사료 체크 별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37쪽에 회사령 2번 있죠. 가운데 허가제입니다. 조선 총독이 회사 설립을 허가해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그러면 말 잘 듣는 애만 허가해 주겠죠. 그냥 친일파만 허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많지 않겠지. 10년대는 조선인이 세운 회사가 물론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래서 10년대는 노동운동은 빈약했다. 없진 않지만 빈약했어. 10년대도 농민운동도 그렇고 이제 없진 않다. 빈약했다는 거. 허가제. 자, 민족자본 성장을 억제.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게 20년의 3.1운동 직후에 얄팍한 술수로 뭐라 그래? 신고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허가제를 철폐해요. 회사령을. 그럼 신고제도 목적이 뭐냐? 회사 설립의 요건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본 놈 회사 설립을 더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기에 조선인도 그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회사 설립의 요건이 조금 더 좋아졌으니까 생긴 회사들이 몇 개 있어. 경성 방직 주식회사라든가 뭐 평양 메리아스 공장, 난닝곡 공장, 뭐 추리닝 공장, 양말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건이 허접해. 허접하지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입자 먹자 쓰자 이런 캠페인. 이걸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그래. 에? 물산 장려 운동. 몇 년대? 20년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은 전무하다. 의도 자체가. 이렇게 보셔야죠. 회사령 체크 허가. 몇 년대? 10년대. 조선 엄령. 이것도 허가지. 10년대. 조선 엄령 11년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겨요. 조선 삼림령 11년. 삼림체벌 지들은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아주 200년 300년 된 금강송 같은 거 다 배가고 여기에 아카시아 나무를 막 심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천에 또 아카시아 나무 같은 많다. 나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카시아 나무는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목재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수시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삼림령, 삼림법은 1908년이고 삼림령 11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국유 미간지 이용법 시행규칙을 또 공포해서 탄압하고 그 다음에 은행령 12년. 자, 그 다음에 조선 식산은행 같은 것도 좀 만들어지면서 오른쪽 가요. 광업령 다 허가집니다. 15년. 임야조사령 임야약탈하고 삼림벌채를 금지하고 9번 총독부 전매사업 체크. 소금, 인삼, 담배 다 전매상품으로 지정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팔지 못하게. 그 다음에 총독부에서 기관시설을 정비해서 도로, 항만, 철도 다 요거는 먼저 어떤 운송수단이라든가 이게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연결망이 딱 돼야지 식민지 탄압망을 구축하는 거죠. 뺏어가려니까. 또 일본은 이 의도 자체나 또 계획 자체가 식민지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일본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아니고 시설비를 식민지 본토에서 다 충당한다는 원칙이 서 있었어요. 하기 때문에 수탈은 우리만 당하고 있는 구조죠. 우리 지금 몇 년 됐어? 10년대 한 거야. 일제 쪽발이의 이런 10년대 무단통치 체제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반일민족운동 차원이 바로 이 240쪽의 흐름. 크게 보면 국외가 더 강하다고 그랬죠? 독립운동 기지건설운동. 비밀 지하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지? 비밀 결사. 교육 문화 운동도 있고 우리 민중, 민중이라고 할 땐 대부분 노동자 농민이거든요. 생존권 수호 투쟁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241쪽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박스화 해 가지고 이제 국내와 국외로 나누고 계열별로 또 좀 봐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시간에 배웠던 식민 지배 정책 내시기로 끊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0년대 쪽발이 지배정책 무단통치 헌병경찰제를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민족해방운동 10년대 민족해방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